M카운트다운인 프랑스가 성차별 및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관람객이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지난 15일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M카운트다운인 프랑스가 개최되었습니다. CJENM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2만 2천여 명의 관객들이 운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콘서트에는 싸이, 몬스타엑스, 션우엑스, 영원, NCT 드림, 태민, 제로베이스원, 트레저, 에이티즈 등의 K-POP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런데 M카인 프랑스를 관람하러 갔다가 진압당했다는 한 관람객은 짐 검사에서 카메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 카메라 반입 및 촬영이 안 된다는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고 말하며 카메라가 가방 속에 있는 채로 공연을 관람하였고 가방을 열어보라는 보안 직원의 말을 거부하자 저를 바닥으로 밀치고 짓눌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려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저를 무릎으로 누르고 팔을 꺾어 몸을 연행하듯 이동했다며 공연장 밖에는 제압당하여 끌려온 동양인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을 신고하거나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한국인 관계자 및 스태프는 현장 상황을 촬영, 공유하며 본인들끼리 보며 웃고 조롱했다고 했고 말합니다. 현장 영상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이번 일로 카메라 파손과 메모리 카드 파손 및 분실,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소지라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했을 것 같다는 의심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받고 수색을 당하며 인권유린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카메라를 소지 및 촬영하는 서양인들이 다수 목격됐으나 퇴장당한 서양인은 없었다며 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M카인 프랑스 관계자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지난 17일 전문가용 카메라 반입 및 촬영은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금지하는 규정으로 우리 측 역시 이를 따라 사전에 공식 채널을 통해 금지사항을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관람객 입장 전문은 내용이 길어 제일 마지막 내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납득이 되시나요? 양쪽 상황을 다 보진 못했지만 규정대로라는 게 사람을 저렇게 밀치고 범죄자 취급하기에는 맞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네요. 주최 측의 답변도 실망스럽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M카인 프랑스 피해 관람객 입장 전문. 해당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파장이 커지다 보니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입장을 가감없이 직접 공유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입국 후 내용을 정리하여 트윗을 적어봅니다. 당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촬영하고자 촬영장 B카메라를 소지하고 입장했습니다. 입장 시 짐 검사에서 카메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나 안내가 없었으며 현장에서 또한 카메라 반입 및 촬영이 안 된다는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이후 본 공연이 시작되어 저는 카메라가 가방 속에 있는 채로 공연을 관람하였고 그러던 중 보안 직원 여러 명이 뒤에서 가방을 열어보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저를 바닥으로 강하게 밀쳤고 제가 넘어진 상태에서 가방을 강제로 열어 카메라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해당 카메라의 파손이 우려되어 막으려 시도를 하자 다른 보안 직원이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의 제 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습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당한 사실에 대해 대사관과 현지 경찰로 연락하려 하자 바로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목이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저를 무릎으로 누르고 팔을 꺾어 테러범을 연행하듯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제 여성 지인이 상황을 목격하여 중재하러 오자 같이 연행하였습니다. 그분은 다른 문제조차 없었으나 부적절하고 과도한 몸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쫓겨났을 때는 저처럼 제압당하여 끌려온 동양인들만 있었습니다. 인원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모두 걷어 가운데로 두게 하였고 당시 상황을 신고하거나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벽에 몸을 붙여서 가운데로 가거나 모일 수 없도록 하였고 심지어는 벽을 보고 서로 대화마저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공연을 보는 관람객이 당했다기에는 믿을 수 없는 인권유린도 발생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인권유린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중간중간 들어온 한국인 관계자 및 스태프는 해당 상황이 웃긴지 조소만 가득한 얼굴로 현장 상황을 촬영, 공유했으며 본인들끼리 영상을 돌려보고 웃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수시간이 지나 각자 압수당한 카메라 및 캠코더를 받고 퇴장해도 된다는 안내가 나왔으나 현장에는 저를 포함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메모리카드를 돌려받지 못한 인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압수품을 받으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반복해 제 주변 사람 및 현장의 많은 사람들의 개인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카메라 파손과 메모리카드 파손 및 분실,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았으며 이번 일이 이슈화가 됨에 따라 원치 않던 얼굴 공개와 더불어 제가 받은 명백한 피해에 관하여 뉴스 댓글 및 일부 커뮤니티에서 추측성 글들이 올라와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현재 힘겹게 귀국한 이후에도 해당 사건의 후폭풍 및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장이나 콘서트에서의 카메라의 반입에 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법행위나 테러 등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아닌 카메라 소지라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했을 것 같다는 의심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받고 수색을 당하며 실제 소지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삼아 인권유린적이고 폭력적인 피해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몇 번을 고민해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대두되고 있는 이별 문제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대폭 카메라를 소지 및 촬영하는 서양인들이 다수 목격되었으나 제지나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으며 실제로 퇴장당한 인원 중 서양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글이 카메라 소지 혹은 촬영만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저를 포함해 현장에서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의 상황에 대해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공유드리는 게 맞다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